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선천적입니다. 그렇죠? 선천적이라면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번역을 조금 바꿔서 보겠습니다. 여기 번역이 참 못되셔서.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우신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자들의 질문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생각. 이런 것을 종교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영적은 아니고 무선적이에요. 종교적이야. 모든 종교는 누가 병이 들었으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 네. 그러면 벌을 받았다면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건데, 그럼 이 죄가 누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 영적인 인간이 되면 드디어 이런 생각에서 해방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조건적이신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인 제자들에게 종교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벌 주는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잘못 짚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죄를 지으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 보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아주 그냥 단적으로 영적인
하나님과 종교적인 하나님을 완전히 딱 대조해 주는 아주 명쾌한 한마디예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자 여기서 조금 번역을 제가 좀 바꿀게요. 오직 아니라 그에게서 그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그 환자에게서 뭐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 왜 장님으로 태어났냐? 그거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야,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 선생이 암에 걸렸다. 주위에서 수군거려. 저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조상 죄 때문입니까? 안 선생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 댕기는 안 선생까지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맞아요, 맞아요. 예, 교회 안 댕겨도. 그러니까 교회 안 댕겨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무선적으로 생각해? 종교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종교가 우리 인간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어준 생각은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들은 뭐 거의 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진리를 아는 영 성령의 음성을 들은 영적인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참 발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 내가 암에 걸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암에 걸린 것이다. 야, 그러면 이 암에 걸리게 된 이유 자체가 내 인생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암에 걸리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요. 그렇죠. 역시 오연숙 씨가 눈치가 딱 빠르네요. 왜? 오연숙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암 걸리고 보니까 이제 행복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현숙이를 암에 걸리게 한 이유다 이 말이야. 네. 자, 이 신호 박사 교수는 내가 왜 이 병에? 네. 여러분 처음에 우리 이 교수님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는 정말 보기에 좀 참 안쓰러워 보이고 정말 좀 비참해 보였습니다. 부인이 부축을 하고 이렇게 걷는 정말 제가 의사로서 지금 이렇게 봐도
저 병은 저렇게 빨리 좋아질 수가 없는데 싶으나, 뭐, 제 예상을 완전히 지금, 초월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척추뼈가 다 망가져가지고 있는데, 아마 뼈의 재생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이준호가 저런 병에 걸렸나? 하나님이 이준호 교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자, 이준호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가 이 병에 걸린 이유는 난 이때까지 사랑받으려고만 살았는데, 이제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사랑 줄 수도 있게 됐네? 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임을 나로 하여금 알기 위하여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됐구나. 네.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안 선생도 그걸 안다고. 그러면 됐다 이거지. 그게 그거요. 그런데 우리 안 선생 자꾸 신학 박사가 되고 싶은 거거든. 그렇죠. 예. 네.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추구할 필요 없어요. 아, 우리 안성님 말씀하신 것 좀 새벽에 기도했다. 그리고 안성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깨달아가지고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보면 이런 생각을 나는 옛날에는 뭐야, 암 걸리기 전에는 뭐야, 할 수 없는 놀라운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우주도 이런 생각을 인간이 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나는 뭐예요?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근사하게 하면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도 된다니까, 그런 예. 어려운 말. 예. 알겠습니까? 예. 이제 좀 확 그거 털어버려. 예. 성령의 역사라면 몰라도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성령의 역사. 맞아요, 맞아요. 역사란 게 뭐예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신학자들이 그 어려운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안 선생 같은 순진한 사람들은 너는 아직도 몰라.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알아? 이렇게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자기한테 하나님이 일 해놨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미스 파리. 예. 네? 네. 놀랍잖아요. 자기는 순깍쟁이였다 이거야. 여러분, 깍쟁이가 자기를 깍쟁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런데 깍쟁이가 자기를 깍쟁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저렇게 암에 안 걸리고서는 그런 거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왜 병이 났냐?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다 이 말입니다. 예.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규동 씨는 뭐라 그랬어?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다른 거는 다 알아도 다
다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는 그 자체가 바보였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이 자기가 바보라는 거를 그 바보라는 원인 중에 제일 진짜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는 그거는 바보다 이 말이야. 네. 나는 더 이상 바보로 살지 않겠다. 그 말은 뭐야? 나는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다. 암이 낫고 안 낫고는 둘째 문제예요. 그렇게 인간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병들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면서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기쁨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 전도서 11장을 어느 분이 이걸 질문을 하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질문에 답을 드릴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분이 아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뭐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정말 최고 수준에서,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 솔로몬 왕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전도서 자체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죠. 그렇죠? 그 솔로몬은 최고로 호화롭게 살아. 그래서 아주 여자도 좋아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냐 이런 거를 그런 거는 신학자들이 따지라 그러고 우리는 내용만 알면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내용만 알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이 전도서는 살아가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 모든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다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하, 이때까지 살았던 것은 뭐예요? 헛된 삶이었구나. 여러분이 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숙 씨도 내가 진짜 행복을 몰랐다. 내가 바보인 줄은 몰랐다. 내가 깍쟁이인 줄은 몰랐다. 이런 그런 것도 모르고 신나게 살다가
언제 살다 보면 뭐예요? 언제 무슨 일이 벌지 몰라. 그래서 탁 다들 죽어버리는 이것이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고 헛되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이거는 헛되고 헛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아요. 헛된 시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참 이제야말로 진짜 행복한 시간이고 진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지나고 나면 내 자신도 알아. 참 헛되고 헛되도다. 제가 그 헛되고 헛되도라는 말을 고2 때 깨달았어요. 고2 때. 네, 고2 때. 빨리 깨달았죠. 고2 때 제가 바둑에 미쳤어. 미쳐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바둑을 같이 배우던 애들끼리 모이니까 이제 어떤 친구 집에 가면 밤새도록 들어요. 한참 뜨다 보면 뭐예요? 해가 떠.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뭐예요? 망쳐. 피곤하고 졸리고, 학교 가서 졸고. 그럼 또 하는 거야. 또. 매일 그렇게 지내는 거야. 나중에 제가 그거를 한 달을 했어요. 한 달 하고, 야, 남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피곤한 몸, 스트레스밖에 없어.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렇게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을 때지만 나는 절대로 시간을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예. 네. 사실 그런 생각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성령의 속삭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는 안 댕겨도 상구야 너 시간을 왜 이렇게 보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령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암 공포증이라는 기관지 천식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걸려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상구에게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심각한 병에 안 걸려보고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적입니다. 지식적이고 이제 그래서 뭐 지식적으로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인 생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가 거의 답니다. 지금 교회에 댕긴다는 사람들의 그 현재 영적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네 음식을 흐르는 물에 던지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러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누면서 살라. 나누면서 살면 그거는 즉 내가 사랑을 어떻게 베풀면서 살아라. 사랑을 베풀면
언제든지 뭐예요? 여러 날 후에 다 그 베푼 사람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을 베푸고, 그래서 우리 심규동 씨가 그거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돌아와. 그렇죠? 내가 사랑을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이 돌아와서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랑이 다시 뭐예요?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맛본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 지금 심규동 씨 표정이 아주 회심의 미소를. 네? 그렇죠. 행복한 기쁨이 따라온다는 거야. 네. 근데 옆에서 보면, 아, 부엌에서 뭐 더러운 거를 막, 그래서 한테 저게 뭐 행복하겠나 싶은데, 그거는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참, 겉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라. 이런 참 멋진 말이에요.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같은 말입니다. 줄지어다. 그러니까 일곱이나 여덟이나 이런 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자, 왜 그러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네. 이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네가 이렇게 더 이상 베풀지 못하는 그런 재앙.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조금 조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오면 너는 더 이상 베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가 이때까지 그렇게 베풀지 않고 살았다면 너는 그 재앙 때문에 뭐예요? 큰 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올 사랑이 없어. 내가 베풀지 않고 있었다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땅에 쏟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내가 그 베푼 사랑이 뭐예요? 많아서 쌓이면 돌아오는 비는 저절로 비오듯이 나에게 돌아와서 이 메마른 내 마음의 땅에 새싹이 돋게 하고 내가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이 말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가득 차면 베풀라 그러지 않아도 뭐예요? 자연히 베풀어지게 된다.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왜 흐르지? 비를 땅에 뿌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네,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냥 쓰러졌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드디어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쓰러졌어.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성령이 주신 것, 어떤 성경적 그런 실력이 아니라, 무슨 뭐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쌓여져 있는 뭐요, 영. 그것을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등잔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건 실제적인 거예요. 그것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메말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지식이 성령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등잔의 기름이 말라버리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상태대로 그대로 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아는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봉사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 이 두 분 봉사자가 이런 맛을, 그러니까 구름에 비가 뭐예요? 채워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체험을 실제로 하신 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다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깊이 있게 깨달아지지 못하죠. 그래서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참,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쓰러진 채로 그냥 있으면서 더 이상의 아무런 영적인 그 삶 속에서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에 조금 번역이 구식입니다. 조금 신식 번역을 해서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어느 때가 돼야 이게 지금 이걸 시작하지? 조건이 뭐예요? 이것도 갖춰져, 이 조건도 갖춰져, 저 조건도 갖춰져, 조건이 다 갖춰질 때까지, 안 돼, 지금 안 돼.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모든 것을 뭐예요? 기다리는 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하, 조건이 좀 덜 갖춰졌어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파종을 하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면을 도와줘서, 일이 잘 되게 하겠다. 그 완벽한 조건이 딱 갖춰졌다. 바로 이때 이 조건이 갖춰졌으니 이제 해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자궁 안에서 아이들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네가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완벽하게 조건을 다 따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엄마 뱃속에서 아기들의 뭐요? 세포 하나하나, 그 속에 있는 유전자 하나하나, 그래가지고 뼈를 자라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네가
네 생각대로 어? 다 그렇게 탁탁탁탁 맞지 않으면 어? 불평하고 실망하고 네. 화를 내고 그렇게 살지를 말아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될 것인지 저것이 잘될 것인지 둘 다 좋을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씨를 뿌리고 야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아 이거는 이거는 관둬 그러지 말라 이거지. 네 생각에는 뭔가 안 될 것 같아도 그 손을 거두지 말고 어떻게 계속 거기에도 희망을 걸고 거기에도 정성을 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될 일이 있을 것이고 네가 될 거라고 생각한 일도 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 그래서 네 판단대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해보면 아시잖아요. 이제 인간의 현대의학 최고로 발달한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알 수 없는데 현대의학적으로만 생각하면 나는 절망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생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인간의 힘에 의존할 수는 없을지 또 여러분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자, 그러면 뉴스타트를 해보자. 그것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네. 포기하지 말라 이거지. 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뉴스타트를 열심히 해보면 아, 현대의학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던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놀라운 수확이 거두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러면서 참으로 빛은 달콤하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 말은 빛은 달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빛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빛만큼 달콤한 것은 없죠. 그렇죠? 이 세상에 도대체 무조건적 사랑의 빛, 그 무조건적 사랑의 빛은 결국 무엇의 빛입니까? 생명의 빛,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야.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때까지 전도자는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보고 보는 것은 참으로 달콤하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 이 태양은 뭐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냥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치유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치유하는 광선 그리고 예수님을 뭐의 태양? 의의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로 뭐예요?
행복한 일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제서야 나는 깍쟁이더라 이거야. 얌체더라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얌체 기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이때까지 길러온 보람 있어요, 없어요? 보람 있어요. 캬, 엄마, 내가 깍쟁이였어. 이거 못 깨닫고 죽었답시다. 그게 비참한 거예요. 네, 그게 즉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그 놀라운 빛, 사랑의 빛을 모르고 죽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도저히 그러면 뭐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참으로 빛은 달콤하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 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반복하던 이 전도자는 왜 헛되고 헛되도란 말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 빛을, 그 태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고 날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즐거워한다면 그에게 어두움의 날들을 기억하게 하라. 이는 그날들이 많을 것이다. 자, 이제 여기에, 자,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의 달콤함, 생명의 달콤함,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을 즐겁게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에게 어둠의 날들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은 이 기억이란 게 자꾸 과거 얘기인데 이 과거가 아니고 그런 그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우리가 팔복에서 배운 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어두운 날이 올 수가 있다. 왜? 왜? 사단이, 네, 사단이, 그때가 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나면 사단은, 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 그런 어떤 날 그래서 고생하는 거 그것도 아무런 내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은 뭐예요? 다 헛되는 일로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걸어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는 나이가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76세네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경로당에 가도 최연소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자
네, 그래서 그 여러분 우리 다 젊을 때, 10대, 20대, 30대 때, 70 노인들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도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저 나이가 되면 나도 내가 볼 때 뭐예요? 한심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게 아니야. 매일매일이 다시 새로운 날로서 나에게 다가온다 이거죠. 이때까지 내가 맛보지 못한 뭐예요? 행복을 알게 되고 내가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지혜를 받아서 내가 더 이상 그 젊은 날이 다 뭐예요? 어때? 무슨 날이었어? 우리 심규동 씨에게는 바보 같은 날이었다 이 말이야. 바보 같은 날이었다. 그 말이 바로 청년이야. 그래 너희들 젊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까불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즐겨라. 그래 좋다.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젊으니까 막 그러나 너희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 않느냐? 이런 것이 다 그냥 인생은 그냥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예요? 항상 계시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네 마음에서 슬픔을 제하고 내 육체에서 어떻게 악을 버리라. 여기에 슬픔을 제하라 하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 속에 이제 이 젊을 때 뭘 해요? 갈등하고 고민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속상해 죽겠고 막 섭섭하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너무 그런 거 괴롭게 생각하지 말라. 그게 무슨 별것도 아닌데 뭐예요? 너무 심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 이 말은 가능하면 어떻게 살아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 네가 젊었다고 해서 너무 육신의 욕구대로 그것만 따라서 죽어지는 말아라. 그 젊음을 결국은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오직 너희도 나처럼 그 빛을 보고 달콤해하고, 그렇죠? 그 밝은 햇빛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노라. 네, 참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 스타트를 이제 이렇게 끝내고 이 전도자 같은 여러분 모두가 돼서 새로운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비를 많이 먹으면 구름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를 뿌려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병이 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이런 모든 우리로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이제 버텨져서 이제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놀라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내 인간적인 지식으로 예측해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투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놀라운, 정말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